4! 여러분들, 텐트에서 오늘 4강 있는 날. 그렇죠.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들. 아. 토스 대가 넘버원. 바로 김태경 선수와 또 누구예요? 일단은 프로토스의 재앙이라고 불리고 있죠. 저그의 신, 돌장 선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가 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핸드폰 약간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그 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정말 빵빵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됐어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 사강답게 여러분들 스타글이 있어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내일 또 4강전에 한 분 더 오시고 결승전에도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오는 분이 굉장히 이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누구인 것 같아요? 자 누구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온게임 대사도 스타걸 그거를 다 집안하는 외모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쁜 분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보여드릴까요? 바로 소개하나요? 궁금해요? 아직 안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김원우 씨가 네. 또 준비한 거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바로요 이랬잖아요. 네? 바로요 그랬잖아요.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요 그랬잖아요. 당신이요. 오늘 저희가 또 촬영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는 좀 이따가 시청자가 많네. 대가리가 없나 이 새끼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벌써 시청자가 13,500명인데 여러분들 스타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쁜 분이에요. 이럴 때는 약간 좀 아름다운 부금 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좀 하다가 댄스 한번 보여주실까요? 댄스를요? 그냥 살짝 극도 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좀 이따가 지금 말고 네. 자 일단은 오늘 4강전 여러분들 우리 스타걸 바로 서윤씨입니다. 아프리카 TV답게 우리 여캠분 여캠분을 모셨어요. 자 일단은 스타를 보셨어요? 아니요 저 스타를 몰라요. 아예. 스타를 모르는데 그러면 철군 알죠? 네 알죠.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혹시 김봉준은 아시나요? 아니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죠. 봉준이는 뭐 듣보잡이죠. 자, 근데 이제 스타를 모르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서윤 씨가 좀 이따가 또 멘트를 또 읽어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4강전 김태경. 혹시 김태경 선수는 알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마재현 선수는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뭐? 마재현 선수 어떻게 아세요? 거짓말. 거짓말 하시는 분. 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희가 마느님은 제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마느님은 아는데 김태경은 모른다. 이거 김태경님이 보고 계시는데 일단 김태경님이 옛날 스타판에서 연봉 3억이었어요. 아 정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지금 김태경님 보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태형님이 굉장히 또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조일장은 아시나요? 아니요. 결론이 딱 나왔네요. 김태경 조일장보다 최고예요. 여러분들 인정? 일단은 여러분들 성들이 발사하면 바로 그냥 다 간대 짜놔주세요. 여러분들 부탁 좀 드려요. 오늘 매니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솔직히 이제 철파기들이 굉장히 서윤님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스타걸 우리 또 서윤님 뽑았고 저도 철밥 오빠들 좋아해요. 철밥 오빠들 좋아하는데 혹시 무빡이들 안 좋아합니까? 네? 얘가 이제 방송하는데 얘 빡이들은 무빡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있어요? 정말 좋아요. 맨날 하나가 정말 달달해요. 일단은 뭐 말씀해보세요.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저는 즐겨찾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듣고잡인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간략하게 우리 또 이제 전적 여러분 김태경 오늘 또 4강전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김태경 vs 조일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조일장 선수의 전적은 이제 저그 유저이신 최고의 설리언님이 읽어주시고 저는 이제 토스이니까 이제 김태경 선수의 전적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서윤씨가 읽어드려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서윤씨가 프로토스랑 테란이랑 저그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서윤씨가 읽어줘야지 정말 달달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너 어때요? 근데 제가 아예 몰라요.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VSP? 그냥 조일장 VSP 59.6% 승률. 아.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육령들과의 전적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아. 왜냐면 또 철박이들이 서울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요. 아 근데 네. 알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 자 그러면 소유씨가 우리 또 조일장 그 다음에 우리 또 김태경 선수의 글을 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이요? 네, 낭독이요. 아, 예,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부터 예.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부터? 예, 그렇죠. 아, 국어책 읽는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자,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텐스스 수박. 아, 왜요? 왜요? 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니, 아니죠. 대망의 4학 1회차 스타로를 맡은 서윤이에요. 이야! 서윤 업! 오늘 4강 1회차가 시작이 되는데 김태경 조일장 선수가 맞붙게 된다고 들었어요. 어, 그리고 내일은 김태경 조일장 선수의 승자와 결승에서 붙게 될 어,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 왜요? 왜요? 아, 네, 저 괜찮아요. 그 멤버는 노인성, 연보성 선수와 어린 왕자 김명훈 선수라고 하는데 4강 경기들은 5판 3승 왜요? 아, 부담스러워 이제. 아 근데 이렇게 할게. 3선제로 진행이 되고 3-4위전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경기를 하게 된 양 선수의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일장 선수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VSP가 뭐예요? 근데? VS 혹시 VS 모르시나요? 네. 어? 아 VS? VS 이제 상대. 아 이렇게 그의 상대. 아. 싸울 때 이렇게 아, 싸울 때 59.6. 이야 프로토스전 승률이 조일장 선수가 59.6 비공식전 포함해서 59.6%의 승률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나오면 6번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야 또 육령들과의 전적은 송병구 선수가 6승 2무 4패 맞아요 이거? 어 예 2무요? 아니 2무는 없어요. 없어요? 2승 4패. 아, 6전 아, 2승 4패. 아, 네. 6전 2승 4패고요. 네. 허영무 선수는 네. 5전 4승 1패. 김구영 선수는 4전 1승 3패. 아니 계속. 윤영태 선수는 3전 1승 2패. 도재욱 선수는 6전 4승 2패. 김태봉 선수는 7전 4승 3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일장 선수의 전적을 보시면은 김태경 선수와의 저그전 상대가 아 프로토스 상대가 더 높습니다. 8번 만나서 아 7번 만났죠. 4승 3패를 냈어요. 그렇죠. 와, 굉장히 잘합니다. 조일장. 아 앉아. 아 앉지. 앉으시죠. 앉아 안 앉아도 돼요. 아 안 앉아도 돼. 왜냐면 소윤 씨가 일단은 우리들을 배려해서 의자가 없기 때문에 아 의자 있어요. 그거는 좀 아. 소윤 씨가 우리를 배려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자 우리들이 앉으래요. 아. 아니 여러분들 안 앉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들의 그거 눈여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뒤에 있는 게 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소윤 씨를 좀 지켜줍시다. 우리 소윤 씨를 좀 지켜줄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선수부를 좀 만나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하면 낫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조일장 선수부터 일단 만나보죠. 만나보죠. 네. 자 일단은 조일장 여러분들 한번 우리 또 스타 걸 그렇죠. 우리 또 서윤 씨가 전화로 인터뷰를 합니다. 직접 전화를. 아,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직접. 아~ 직접. 조일장. 자, 일단 조일장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을 좀 크게 들어주세요. 왜냐면 조일장 서윤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자, 조일장 선수 전화 걸어주세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일장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 이야. 이거 한번 하고 한번 네. 자 그러면 자 조일장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손실한 많은 얘기를 한다고 일단 이게 준비를 다 안 됐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빨리 방송할게요. 우리 또 서윤씨가 굉장히 이쁘네. 여러분들 인정? 아, 여러분들 인정? 앉기 좀 불편하신가요? 자 일단은 앉아도 되긴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앉아. 여기가 편합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여기 앉아.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이야, 자 일단은 조일장 선수 지금 보고 계시면 처음 보세요? 네. 일단 조일장 선수는 조금 더 방송 열심히 하셔서 우리 소윤 씨께
좀 이쁨을 받는 남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일단은 조일장 선수는 우리 소리를 좀 틀어주시고 대답을 하실 때는 우리 방송 소리를 꺼주세요. 일단은 캠을 키우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소윤 씨 너무 이목이 집중이 됐어요. 이런 지금 이런 적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요 없었어요. 승가 키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야! 여러분들 적당히들 하세요. 소윤 씨는 제가 시켜드립니다. 예? 소윤 씨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한테 자 일단은 자 조일장 선수한테 자 인터뷰. 안녕하세요 조일장 선수님 들려요? 이거? 네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려요. 안녕하세요. 어, 자 뒷목을 잡고 계신데 자 조일장 선수 지금 제 말 듣고 자 조일장 선수 자 이제 키신가 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 이어폰 한 이어폰 한쪽을 끼시고 아 이어폰 안 자 조일장 선수 지금 제 말 듣고 자 조일장 선수 저거 치워야죠. 안 보여요. 아 죄송해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제 말 들려요? 아 예. 아 네. 여보세요? 아니요. 전화 통화가 아니라 지금 이게 딜레이가 좀 아, 있기 때문에 질문을 읽어주시면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아 프로토스전 승률이 굉장히 높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스타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몰라도 들었는데 돼요. 프로토스 1위인 김태경 선수와 붙는데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자 답변하실 때 제 방송 소리는 꺼주세요. 프로토스 1위인 김태경 선수와 붙는데 부담감. 지금 없으신가요?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말씀하시는데 말한다. 저거. 자 답변하실 때 제 방송 소리는 꺼주세요. 솔직히 태경이 형 잘하시죠. 근데 뭐 많이 이겨보기도 했고 이제 오늘 상대니까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4강전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달콤합니다 진짜. 아, 오늘 4강전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4강 솔직히 연습을 생각으로 많이 했어요. 어제도 운동하면서 생각하면서 빌드 짜고 그랬는데 오늘 막상 해보니까 맘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오늘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전에서 더 집중해서 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모르겠어요. 연습은 솔직히 많이 못했어요. 아 연습을 못하셨어요? 아... 자 그러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네 이건 제가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조일장이 낫나요? 제가 낫나요? 아니 외모가 아 외모로요? 아 저 상처 안 받아요. 진짜로 외모만으로 철구님이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중에 서윤 씨가 제일 예뻐요. 아, 근데 진짜 실물이 나요. 이야,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애들이 욕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은 4강전 자 인터뷰 끝인가요? 네. 이 새끼가 씨. 자 그러면 일단은 조일장 선수 프로토스는 굉장히 잘하시고 그런 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여기서 인터뷰 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다들 아십니다. 조일장이 선수에 관한 거는요. 자 일단은 조일장 선수를 만나봤기 때문에 바로 이제 김태용 아까 전에 아~ 연봉 3억 아~ 그리고 김태용을 또 모른다 그랬거든요. 자 김태용 선수 캠을 또 크게 틀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일장 선수가 어제 또 서윤씨 방송을 봤어요. 아 그래요? 그냥 조일장 선수가 이제 약간 조금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만 방송 보거든요. 아 그래요? 서윤씨 어저께 500일 아니셨나요? 네 맞아요. 아 제가 부캐로 500개 샀습니다. 아 정말요? 예. 저는 1000개 쏘겠습니다. 굉장히 효과 날아올라요. 자 일단은 김태경 선수 캠을 크게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질문을 할 때는 아 질문이 끝나고 대답을 할 때는 제 방송 소리를 꺼주세요. 자 김태경 선수 캠을 크게 틀어주십시오. 자 김태경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와 잘생겼지 않나요? 네. 오 안녕하세요. 이야 자 일단은 지금 도도한치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양반도 약간 좀 역캔들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아, 네. 지금 굉장히 도도한치 하고 있어요. 저런 남자 좋아해요? 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조일장 아 김태경 선수가 낫나요? 철구 아이씨 얼굴이 낫나요? 김태경 선수 어. 괜찮아요. 조일장은 이겼잖아요. 괜찮아요.
자, 일단은 김태경 선수 한번 인터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이제 전적을 읽어드려요. 아, 전적. 아, 전적. 자, 김태경 선수의 전적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다마 들으세요. 전적 벌써 2만 6천 명인데 추천과 즐겨 참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여캠 서윤님이십니다. 자. 김태경 선수의 전적은 70.2. 그렇죠. 이제 저그전 승률이 70%입니다. 예. 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높은 거죠. 나가면 7번 이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동 선수와는 22전 12승 10패. 김정호 선수랑은 6전 4승 2패. 내일 연보성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는 김명우 선수와의 전적은 8점 3승 5패. 그리고 우리 투신 박성준 선수랑은 6전 3승 3패. 그리고 마재윤 선수랑은 17전 13승 4패. 그렇죠. 야.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시면 김태경 선수와 이제 저그들 중에서 앞서는 사람은 김명훈 선수, 조일장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근데 챔프스 리그 4강에 김명훈, 조일장 선수가 다 있어요. 네. 그렇죠. 조일장 선수 저그 그 전적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아까 읽었죠. 자, 일단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자, 일단은 외관상으로 솔직히 진짜로 김태경이 얼굴 왔고는 1위에요. 근데 이제 김태우 선수를 방송을 안 봤다 그랬는데, 네. 솔직히 난캠해도 될 외모 아닙니까? 네.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약간 궁금해요. 난캠 중에서 솔직히 네.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죠. 저도 진짜 궁금해요. 그때 말했는데. 누구요? 저는 그... 김영수? 아니요. 그... 케이? 아니요. 필메? 아니요. 까루? 음마? 아니요. 지코? 아니요. 그럼 뭐, 부베? 아, 그 세 글자인데. 세 글자요? 안기호예요? 네. 그 되게 장동건 닮으신 분? 장동건? 장동건? 응. 그거 있어요. 없는데요, 그러면? 있어요. 아, 김봉준. 김봉준, 김봉준? 아니요. 그럼 누군데? 아니, 난캠 유명한 양태민님이요? 네. 태민님. 태민 남친 요즘? 아니, 양태민님이라고 있어요. 장동건 닮으신 분인데. 나 또 태리님 말한 줄 알고 제가 보더니 싸우는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각처럼 생긴 외모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럼 저를 좋아하시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는 그냥 봤을 때 남캠을 잘 안 봐가지고. 그럼 절구만 보시고. 가끔 재밌어서 봐요. 얼굴 때문에 보는 건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태우 선수에게 이제 인터뷰 궁금하신 거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서윤 씨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상당히 미모가 뛰어나시죠. 네, 김태근 선수님 안녕하세요. 저그전 승률이 70%인데 조일장 선수에게는 상대 전적으로는 지고 있는데 부담감이 없으신가요? 네, 김태근 선수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잘생긴 척 없어. 저그전 승률이 70%인데 조일장 선수에게는 상대 전적으로는 지고 있는데 부담감이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서현님 봤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거 게임에 집중이 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좀 집중할 수 있나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일장이랑은 일장이랑은 이제 아프리카 와가지고 게임 많이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습니다. 아, 지금 서현씨 죄송한데 네. 상당히 가오르잡아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조일장 정말 무섭다. 그리고 이제 100개 받았으면 이제 이 양반이 뿌뿌뿌 막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100개 받았어요. 네. 그런 것도 안 해요. 지금 당신 앞에서 가오 잡고 있어요. 가오 잡는 남자 좋아하세요? 한번 뿌뿌뿌 보고 싶네요. 김태경 씨, 서윤 씨가 뿌뿌뿌 한번 보고 싶대요. 뿌뿌뿌. 지금 당신 앞에서 가오 잡고 있어요. 뿌뿌뿌 했어. 보고 싶네요. 김태경 씨, 서윤 씨가 100개 안 쏘면 저 아무한테는 안 보여줘요. 뿌뿌뿌. 일단은 김태경 씨가 상당히 지금 서윤 씨한테 바랬네요. 잠시만요. 왜 이러지? 유도 이런 거는 안 도와. 안 나오는데? 자, 안 나오면 그냥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또 읽어주고 있나요? 네. 자, 버릴게요. 잠깐 읽으세요. 김태경. 100점이다. 예,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식견님 100개 따랑해요. 뿌뿌뿌.
감사합니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안 해. 어떤 방금 뽑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아니요. 아, 역시 서윤님 보는 눈이 다르세요. 자, 일단은 자 읽어 주십시오. 아, 우리 김태경 선수 스타급. 아니요, 왜요?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분 상당히에요? 아니, 웃겨요. 아, 웃겨서. 네. 우리 드링이 오빠 안녕.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네, 순위 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 얼굴 외모 순위? 네, 얼굴 외모 순위.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상당히에요? 아니, 웃겨요. 아, 웃겨서. 네. 우리 드링이 오빠 안녕.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 프로그래 프로그래머 네, 순위 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 얼굴 외모 순위? 네, 얼굴 외모 순위.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외모 순위요? 아, 외모 순위 뭐 근데 특히 잘생긴 사람은 스타 DJ 뭐래요? 아, 끊겼다. 지금 잠시만요. 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래요? 1등. 자기가 1등이래요. 크으, 지금 왜냐면 지금 벌써 3만 명이 보고 계세요. 소윤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옆에는 우리 예쁜 소윤 씨입니다. 일단은 방송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들 소윤 씨가 나오니까 방송 사고도 나네요. 예? 자, 그다음에 1등이라 말해 줬는데 김태용 씨 당신은 저한테 안 돼요. 2등이에요. 제가 1등이에요. 인정? 인정. 자, 그러면 자 인터뷰 다 읽으셨나요? 아,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그냥 외관상으로 솔직히 스타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아, 말해도 돼요. 그냥 던지세요. 저 김태경 선수. 왜요? 잘생겨서? 아, 그냥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김태경 웃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웃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혹시 죄송한데 이건 말 안 드렸는데 솔직히 또 이제 서윤 씨가 왔잖아요. 네. 혹시 댄스 한 번만. 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한 게 많아요? 아니, 댄스 한 번. 그러니까 딱 한 번. 어차피 뭐 율동이라도. 아, 그래요? 율동. 아, 우리 철팍 오빠들을 위해서. 야! 철팍 오빠들을 위해서래요. 여러분들 이런 분 모셨나요? 그러면 잠시만 부금은 어떤 걸 자 김태형에서 꺼지고요. 자 일단은 자 어떤 거를 좀 들어드리면 될까요? 어떤 거 하지? 자 말하시면 바로 부금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템트스 스타 리그는 우리 또 그게 댄스 마크 막 축하 공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분들이 축하 공연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 이거 19 걸어도 되나요? 네 이거 19 걸어도 돼요? 19 걸어도 될까요? 아니요 다리만 안 보면 아 다리 어차피 상만 다리. 상만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금을 간절하게 야 이거 해봐 토끼? 이거 토끼 아 토끼로 하신다고요? 네. 왜냐면 그 토끼 좋죠. 토끼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자 지금 부금 나오나 볼게요. 자 토끼를 하면 되나요? 자 토끼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다리는 안 나오고 저희가 상의만 나오게 게임을 잡을게요. 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거 가리면 되잖아요. 가리면 되죠. 그럼 뭐 그 이름이 뭐죠? 토끼 네네토끼. 아 네네. 네네? 네네? 네네토끼. 네네? 네네 토끼 어디죠? 그냥 토끼 치면 나와. 토끼 산토끼? 아니야 밑에 그러면. 제가 칠까요? 네 쳐주세요. 무슨 태풍이었는데 그거? 네네풍. 와 네네풍 시청자가 벌써 33,000명. 아 네네풍이 없는데? 없는데 뭐냐 쳐주세요. 네태풍. 아 이거 들어드릴게요. 도움 좀 크게 해드릴게요. 네? 네, 짧게 해주세요.
자, 소윤 씨 잠시만 자르고 우리 마지막 그리고 우리 텐트 스타인 거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소윤 씨가 제가 그래도 차비라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소윤 씨가 차비 안 받겠습니다. 그냥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하, 얼마나 여러분들 개념녀입니까? 진짜 개념녀 여러분들 솔직히 개념녀 인정? 개념녀 인정? 차, 진짜 개념녀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서 팬분들 우리 철방인 분들한테 소윤 씨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네, 그럼 앉으시겠어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철벽 오빠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으아! 그럼 저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네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철벽 오빠님들 위해서 왔대요. 왜냐하면은 맨날 와서 응원도 해주고 어제도 축하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 이건 박수 한번 줍시다. 진짜 기립박수감이에요. 박수! 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여캠, 우리 서윤님, 우리 앞으로 방송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철밥 오빠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답니다. 일단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또 한마디 없나요? 우리 팬 오빠들 사랑해요. 이게 진정한 아프리카죠, BJ죠. 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좀 너가 배우셔야 됩니다. 아, 예. 자, 일단은 오늘 서윤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하시고 화이팅. 야, 소식 와요 진짜요. 네. 자, 아까지만 배우고 아, 예, 예. 아, 네, 제가 배우고 아, 저 같이. 아니, 제가 해드릴게요. 네? 아, 제가 제가. 저도 같이. 자기 아이보. 자기 아이보. 자기 아이보. 아씨. 아, 너무 좋아. 아,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택시 앞에 있어요. 네, 저기 와요. 저까지만 나가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좀 주무세요. 고마워요. 이야, 여러분들 벌써 시청자가 35,000명인데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바로 소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이제 바로 경기를 가야 재밌게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재밌어요. 우리 BJ 소윤이 너무나도 좀 사랑 좀 해주세요. 그렇죠. 얼마나 네. 개념녀입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철파기님들을 위해서라 그랬지만 하지만 저를 위해서 왔어요. 인정? 인정.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서윤님 방송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시겠어요?